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정열학 학예연구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유물은 띠배입니다. 띠배는 액을 막거나 풍원을 기원하여 바다에 띄워보내는 작은 배입니다. 띠배는 띠로 만든 배이기에 띠배라 불렀고요. 그 밖에 집으로 만든 집배, 또 뗏목으로 만든 떼배, 판자로 만든 판자배 등이 있지만 전체적인 호칭은 띠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바다에 띄워보내는 배가 띠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배도 등장하듯이 이 시대에 따라 이 재료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띠배는 통상 띄워보내는 배이기 때문에 태송배, 그리고 배방선이라고 하며, 그리고 이 배 안에는 풍어제를 지내고 난 후 재물을 안에 넣어서 보내기에 헌식배, 그리고 시식을 준다 해서 시식배 등으로 부릅니다. 이 띠배는 우리나라 항해도로부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 경남 거제도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크기는 1m 내의 규모이지만 이 전라북도 위도의 경우는 길이 3m에 폭이 1.5m 정도 될 정도로 큽니다. 예, 위도의 띠배를 보시면 이 앞쪽의 방위가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이 녹아 있는 방향이 북쪽을 잡아서 거기에는 오방위에 해당하는 깃발들을 두는데, 이 북쪽에 있는 우리 방위상으로 보면 검정색이고요. 거기에 주요 신상은 현무입니다. 그래서 현무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동쪽은 청룡의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가고, 또 이 남쪽은 이 붉은색에 있는 그 방위색으로서 어떤 뭐 붉은 장군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 또 이 서방은 우리가 풍수적으로 백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백호장군이라는 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배 이 돛대 중앙에는 그 위도 주민들이 한 해 동안 바라는 그런 연망을 담은 그런 한지로 그 의미를 담아서 보내고요. 그리고 앞쪽에 그 돛 위에는 보통 배에는 오방색의 깃발을 걸어두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배를 지키는 선왕 깃발 이런 거를 좀 의식을 하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좀 알린다라는 의미에서 태극기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띠배 안에는 제사가 끝나고 난 여러 가지 재물들을 안에 좀 가득 싣고요. 그리고 각각의 방위에 그 허제비, 그러니까 일명 선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원들을 배치를 하고, 또 주민들은 또 각자 염원을 담아서 이 선원이 고생하고 이런 거에 돌아서 뭐 지폐 같은 걸 걸어둬서 감사함을 이렇게 표하는 행위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띠배는 어떻게 보면 멀리 보내는 배이기 때문에 망망대로로 멀리 나갈수록 위도 그 마을이 평안해지고 풍어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도 띠배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정월 초사흘에 행해지는 풍어굿에서 띄워보내는 배입니다.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82호 다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도 띠배 누리의 본래 명칭은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행해진 굿이라고 해서 대리 원당제, 원당굿으로 불렀으나 현재는 위도 띠배 누리와 위도 띠배굿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대리마을의 원당제는 명칭이 이 띠배누리로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1978년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 당시 이 제작된 팜플렛의 그 인쇄소의 실수로 위도 띠배누리라고 활자화되면서부터 이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 상을 수상을 해서 이 신문사들로부터 위도 띠배누리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됐고, 이후 한동안 띠배누리와 띠배누리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위도에서 단굿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대리마을 선착장에서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바다에 띄워보낼 띠배를 제작합니다. 이 띠배는 띠와 집,
그리고 쌀이나무 등을 함께 사용해서 배 형태를 만들고요. 돗대와 닻을 달아 띠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성기가 부각된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 다섯 개나 일곱 개를 동서남북 중앙 방위에 맞춰서 놉니다. 그리고 구세 과정이 끝나면 띠배를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띠배를 띄워보낼 때는 배를 연결해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 가운데서 원을 돌고 난 다음에 연결된 끈을 풀어놓아 띠배를 망망대해로 떠나보냅니다. 이 모선에는 풍물패와 소리꾼들이 승선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무사히 띠배가 용왕님께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띠배를 바다에 띄워보내기 위해 함께 나갔던 어선이 마을로 돌아오면 이 해변에서는 큰 놀이판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녀노소 함께 마을의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한 해 동안 풍화와 무사하고를 기원하면서 밤늦게까지 놀이판을 벌입니다. 놀이판이 끝나면 배를 부렸던 남자들은 이 당집 반대편에 있는 도제봉, 도깨비봉이란 뜻이죠. 올라가서 도깨비불을 관찰한 다음에 도깨비불이 보이는 어장에 그물을 놓으며 한 해 풍어를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제봉에 올라가 도깨비불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띠배와 있는 앞에 하나의 전시물은 제주도의 영등꽃에서 굿이 끝나면 바다에 띄워보내는 배방사원이라는 배입니다. 이 본래 이 제주도에서는 굿이 끝나면 각자 이 배방선을 들고서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의 배가 먼저 멀리 떠나가는가에 따라서 멀리 간 배는 한 해 동안 액을 멀리 몰아내고 또 풍어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영등굿이 끝나면 이 각각의 집을 나타내는 이 배방선을 배에다 실은 다음에 배 위에서 바다로 띄워보냅니다.